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드레입니다. 요즘 달걀 먹기가 조금 불안하시죠? 저도 그래서 달걀을 대체할 고기 요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돼지고기 등갈비살로 풍잎을 만들어 볼 거예요. 등갈비 풍잎 만들기 꾸구 꾸구. 등갈비를 정육점에서 사왔습니다. 정육점에서 잘라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라져요. 넓거나 깊은 냄비에다가 등갈비 고기를 넣고 고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정육점에서 받은 월계수잎 두 장과 커피 알갱이를 조금 넣어주세요. 그런데 커피를 넣다가 크림이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어차피 팍팍 삶아서 한번 씻어낼 거라서 이 정도 들어간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준 뒤에 불에 올려주세요. 팍팍 끓어오르면 10분간만 삶아주면 충분합니다. 등갈비가 익는 동안 소스를 준비해 볼게요. 그릇을 놓고 다진 마늘 한 조각, 간장 두 숟가락, 케첩도 두 숟가락, 돈까스 소스 세 숟가락, 매실 액기스 두 숟가락, 청주나 소주도 두 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후추 약간이면 돼요. 소스를 잘 섞어주다가 양념을 넣고 졸일 거라서 물도 약간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소스가 완성됐어요. 이제 등갈비가 잘 익고 있나 한번 다시 볼까요? 팍팍 잘 끓고 있네요.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불을 끄고 냄비 손잡이가 뜨거워서 잠시 목장갑을 낍니다. 된장 덕분에 된장 비빔탕처럼 보이네요. 물을 잘 따라버리고 흐르는 찬물을 한번 받아서 또 버립니다. 그리고 위생장갑을 껴줍니다. 깨끗한 냄비 하나를 옆에 두고 삶아낸 등갈비를 흐르는 물에 한 번씩 가볍게 씻어서 담아주세요. 삶아낸 고기를 씻어주는 이유는 처음 고기 핏물을 빼주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커피 알갱이나 된장과 함께 삶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고기에 묻어있는 침전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제가 구입한 등갈비는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좀 커다란 등갈비로 사시면 살도 두둑하게 많이 붙어있고 좋습니다. 자, 이제 냄비에 담아둔 등갈비 위에 만들었던 소스를 살살 끼얹어주세요. 고기에 양념이 배이도록 골고루 바르듯이 얹어주셔도 좋고 그냥 소스를 한 번에 부었다가 뒤적여주셔도 좋습니다. 고기는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불 위에서 소스가 배이도록 뒤적여주면서 약간만 졸이면 완성이에요. 짜잔!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맛있는 고기 반찬으로 흔색이 없는 등갈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고 가족들 모두가 좋아한답니다. 손으로 붙잡고 뜯어먹는 맛도 정말 좋아요. 엔젤님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